제가 언제 왔죠, 전화요? 봄에 왔어요. 봄에요? 네. 봄에 오신 분 있어요? 한 사람? 다른 분은 저 처음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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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 학년 몇 학년이에요? 저요? 저는 2학년하고 5살이요. 2학년 5살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2살. 여기요? 4학년, 2학년이요. 2학년 나도 4학년, 2학년 6살. 2학년 4학년 5살. 3학년 7살. 고학년 없네, 그죠? 생각보다. 애기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고학년 없다 하는데 6학년.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다른 분들 와가지고 좀 고상한 이야기 하고 이러는데 저는 꼭 공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제가 훨씬 불리해. 지난번에 제가 봄에 왔을 때는 그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영어를 학습 과목으로 여기면 두고두고 어렵다. 그게 아니라 영어를 언어로서 인식하고 모국어로 습득하듯이 습득하는 방식을 택해야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 학습 부담이 줄어들고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것을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화시킨 그룹이 잠수네다. 그 잠수네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요. 뭐 제가 이 구조가 이런 줄 알면 차라리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가져와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할 걸 그랬다. 그때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죠. 저를 전에 보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아, 전에 봤어요. 뒤늦게 호세우치 호세우치에서 네 거기서 한 두 번 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남자아이 하나를 키웠는데요.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제가 갑자기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가 아니고 제 인생에 희망이 안 보여서 아이라도 잘 키워보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아이 육아는 이제 엄마들이 담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주로 학습적인 영역을 이제 제가 가져와서 이제 아이를 제가 키웠죠. 4살 때부터. 그래서 처음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제가 잘 모르겠고 답답하고 막연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부모님에게서 양육받은 경험이라도 좀 있었더라면 그나마 이제 옛날 기억을 떠올릴 텐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 그 약간의 몇 장면의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우리 삼형제를 이제 키우는데 엄마가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삼형제를 키워야 하니까 형편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이제 우리 삼형제가 각각 다른 친척 집으로 보내졌어요, 이제. 그렇게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부터 그, 이렇게 양육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애정결핍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애착관계 형성이 잘 안 돼가지고. 자존감은 현저히 낮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맺기, 이런 게 잘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막상 키우려고 아빠가 되어서 이제 하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들 보니까 요즘은 뭐, 그 이마트 문화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데서 뭐 수업하다가 눈 맞아가지고 팀 짜고 이제 서로 연락 주고받고 그래서 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사시는 곳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면서 아이들 태워 보내고 엄마들 남으면 그 자리에서 막
사귀대. 그래가지고 막 선체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몇 달 흐르니까 이제 엄마들이 막 데리고 가더라고. 언니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그랬어. 그래가지고 따라 올라가가 자기들끼리 막 애 키운 경험을 주고받고 막 마침 6학년 4학년 언니가 오면 6학년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막 그래요. 그 집에 놀러 간 김에 현관 들어서면서부터 스캔하죠. 그리고 우리 집에 없는 게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이제 유통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저도 이제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가 보냈는데, 저보고는 아무도 오빠 올라가서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으면 저도 가서 좀 이렇게 외롭지 않게 뭐 정보도 주고받고 이랬을 텐데, 그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시내 이제 제일서 적 나와가지고, 지금은 알라딘 명품 교보 뭐 있지만 그 당시엔 대구 제일서적이 제일 컸거든요. 그 제일서적 가가지고 그 육아 코너를 다 뒤져가지고 이제 닥치는 대로 육아서적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막 그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이렇게 이제 시작했죠. 마침 이제 그러던 와중에 여기 송현동에 어린이 전문서점 호세우치라고 있었거든요. 20년 전에 문을 열어가지고 1994년에 문을 열었어요. 우리 아이 4살 때 제가 아이를 막 키우기 시작하던 해에. 근데 서점 문 열자마자 그 서점 출입하면서 제가 이제 골수단골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어린이 책을 잘 이제 만나서 읽히게 되고, 요즘 한마다 좋은 어린이 책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다 전집 막 사재 놓고 있죠. 안타깝던데. 애들 읽을 거라고 언젠가는 사놓지만 볼 때마다 열받고 막 이러죠. 그렇죠. 요즘 보니까 이제 전집이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더라고. 그 아이들은 뭐 좋은 책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논술학원 보내거나 뭐 이런 거 해야 되고요. 아니면 주니어 플라톤이라도 해야 되고 뭐. 수성구에서는 좀 뭐 똑똑한 엄마들은 지혜의 숲 개사코 뭐 이런 거 하고 뭐. 저는 다행히 이제 어릴 때 좋은 어린이 책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서점을 만나서, 지금 이제 서점도 다 망하고 없죠. 대구에서 좋은 어린이 책을 파는 서점이 인터넷에 밀리고 전집에 밀리고. 제 때만 해도 전국에 한 80군데가 있었어요. 각 대도시마다 이제 명물처럼 이렇게. 그 이제 대구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된 서점이 이제 호세우치하고 송현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그 서점을 출입하면서 좋은 어린이 책을 읽히고, 저도 어린이 책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래서 큰 도움을 받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가 문을 열어서, 저희 거기 처음 이제, 창립회원이죠, 창립회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이제 영어 하고 있는 데 전혀 안 다니고, 이제, 소위 엄마표 영어를 해서, 우리 집은 아빠표 영어죠, 아빠표 영어. 아빠표 영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하나 한 게 뭔가 하면,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한 거죠. 요즘 수학 공부도 이제 학원에 다니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저하고 좋은 교재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처음에 우리 아이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럴 때는 보통 엄마들이 하듯이 학교 앞에 문방구 가서 두산동화 넘기는 문제집 사가지고 기말고사 뭐 직전에 풀리고, 아니면 천재해법 사서 풀리고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잠수네 이제 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서울 대치동에 사는 아줌마들이 대치동에 가장 잘 나가는 수학학원에서 다루고 있는 교재 막 이런 거 알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시골 구석에 살면서도 이제 그러는 교재로, 지금은 이제 웬만한 학원에서 다 하는 교재가 됐지만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고 있죠. 지금은 이제 이거 적으면 안 돼요. 이거 하다 애들 다 잡아. 지금은 웬만한 학원에서 다 문제 길잡이 하고 해요. 애들 생각하는 일을 키우는. 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하는 교재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아이를 키웠어요.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게 딱 이제 남는 게 뭐였는가 하면, 유아 시기나 초등 저학년 시기에 해야 될 것이 딱 세 가지구나. 엄마도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만 거 다 시키더라고. 뭐. 운동하는 기본이고, 수학 잘하려면 뭐 주산이나 뭐 연산 학습지도 하나 해야 되고, 또 악기도 해야 되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생각, 운동해야 되고, 뭐 태권도 축구는 기본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할 게 계속 불어나죠. 또 요즘은 뭐 사고력 수학 해서 뭐 아니면 스토리텔링 수학 해가지고 또 뭐 하나 해야 되고, 뭐. 또 머리를 좋게 하는 뭐, 뭐 멘사 수학 이런 거 보니까, 또 뭐 요즘 또 엄마들 좋아하는 팩토 해서 뭐 이런 거 자꾸 하나씩 추가되다 보면 정신없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딱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세 개밖에 할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관계를 제외하고 학습 부분에서는 일단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하고요. 무조건 책을 좋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유전자 극소 좋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다른 게 이제 영어 수학이잖아요. 결국 우리 아이가 자라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준비, 또 대학을 지나가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면 초등 어릴 때 또는 초등 시절에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많으면 이제 늘 이걸 이제 마라톤과 단거리 경주에 비유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데, 많은 엄마들이 자녀 교육을 단거리 경주처럼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받아쓰기, 뭐 연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아이들의 성장이 어릴 때는 굉장히 예민해서, 제가 지금 우리 연구소에 오는 1학년짜리 아이들 보니까 어쩌든지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하면서 제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이런 수업을 하거든요. 우리 연구소에 오는 1학년들이 이제 10명 남짓 있는데, 걔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팀별로 놀다 보니까, 같은 1학년인데도 벌써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가 다 난 아이가 있어요. 얘는 저 803 밑에 공산 초등학교 쏘는 애인데, 같은 1학년도 발육이 굉장히 빠른 거죠. 책도 많이 읽고 똑똑하고 이래요. 또 근데, 같은 1학년 중에서 제일 어린 애는 저기, 메트로팔레스 수성구에 가면, 만천동 메트로팔레스 있죠. 거기 중앙초등학교 아이인데, 얘는 같은 1학년인데 유치가 하나도 안 빠졌어.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8, 9개쯤 빠져있어. 1학년 후반기가 되면.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그림책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 그 유명한 책 있죠. 지은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치과에서 드소토 선생님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 치과에서가 생쥐인데, 이제 이 동물들의 이제 이빨을 치료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늑대인가 뭔가 얼마 여기 생쥐 잡아먹으려고 이제 손님으로 가장해서 오는 거라. 뭐 하여튼 그런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이빨이 이제 소재죠, 소재. 그래서 그 이야기 하면서 애들 이제, 저도 뭐 애 유치 언제 빠지는지 영구치 언제 빠지는지 몰랐어. 우리 애 키울 땐 관심도 없었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중앙초등학교에서 오는 아이는 같은 1학년인데 아직 애기예요, 애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아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이렇게 성장이나 발육의 차이가 크다는 뜻이에요. 인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아이는 1학년인데도 구구단 다 하는 애도 있고요. 어떤 애는 아직 너무 어려서 한참을 기다려줘야 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옆집에서 뛴다고 우리 집도 같이 달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 풀에 지쳐 쓰러지죠. 고무줄 왜 무리하게 당기면 탄력을 잃는 것처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이의 성장에 맞는 그런 이제 우리 집만의 커리큘럼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제대로 달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마라톤처럼. 마라톤에서는요, 진짜 우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초반에 오버페이스 안 하죠. 초반에 전력 질주하면 큰일 나요. 더군다나 우리는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죠, 완주. 완주가 목표라면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자기만큼 달려야 하는데, 무리하거나 오버하면 중간에 이제 완전히 포기하게 되죠. 더군다나 마라톤처럼 뭐 어디서 갑자기 언덕이 나타나,
그럼 걸어 올라가야 돼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나중에 사춘기 갔다 와요. 완전 큰 태산을 만난 것 같다는 거. 어릴 때야 뭐 엄마가 뭐 한번 눈만 딱 째려보면 애들이 쫄거나 막 정 안 되면 뚜껑도 한번 열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시기에 해야 될 일이 딱 저는 세 가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기초 중에 기초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건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쳐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군대 갔다 오고 외국 교환학생 1년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25 청년인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녀요. 이제 내년쯤에 이제 로스쿨 가려고 지금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가 로스쿨 막 갈까 말까 하더라고. 그래 지나가는 길에 이번 여름에 로스쿨 입문시험이라고 리트라고 있어요. LET. 리트는 이제 두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언어 이해라는 과목과 논리 추론이라는 과목 두 과목 각각 35문제가 나와요. 지나가는 길에 이 시험을 쳤잖아요. 그 전까지는 애가 꿈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는 여행을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겠다고 이 고등학교 때까지 해외 나간 적이 한도 없는데 잠수는 영어를 딱 하고 나더니 애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대학 가서는 막 온 데를 돌아다녀요. 뭐 프랑스, 뭐 벨기에, 뭐 네덜란드, 영국 지금 간 데가 뭐 태국, 대만, 일본 뭐 일본은 뭐 지금 대구 오는 것보다 일본 가는 걸 더 자주 가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저는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하더라고. 아, 내가 저 비행기 조종사 시키려고 애 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공부 굉장히 잘했거든요. 실제 수능에서 한 전국에서 한 200등 정도 했어요. 여기 영남고등학교 났잖아요. 영남고등학교. 이 이야기 나중에 하고. 그래. 꿈이 비행기 조종사라는 거라. 근데 또 내가 그 길을 막으면 아이하고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지영도 옛날에 자기 소설에서 공지영이 즐거운 나이 집인가? 공지영의 소설에 보면요. 공지영 씨가 왜 남편을 세 명 거치고 애들이 다 배가 다르고 그렇잖아요. 큰 애가 이제 좀 지금 한 서른 됐나? 하여튼 20대 아가씨일 때 공지영이 자기 소설에서 그 자기 딸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 내, 뭐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엄마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지영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냥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를 지지할 것이다. 옛날에 아니랬거든요. 저도 아이하고 소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흘러야 행복하다는 사실을 잘 모를 때는 성취를 해야 행복한 줄 알았어. 예를 들면 전교 1등 해야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전교 1등을 해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가려고 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릴 때는 서울법대를 가려고 했는데 로스쿨이 생기면서 서울법대 없어졌죠. 전국의 주요 법대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목표는 이제 서울대 경영대학이 된 거죠. 할 수 없이. 문과에서는 특별히 뭐 과에 대한 선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냥 자존심 때문에 이제 문과에서 가장 높은 커트라인의 이제 대학이 서울대 경영대학이에요. 근데 서울대 경영대학은 정원이 120명인가 이래대요. 그러면 이제 수시에서 상당히 다 많이 뽑고 정시에서는 52명인가 이렇게 뽑았어요. 우리 아이들 정시에서 52명 뽑으면 적어도, 적어도 전국에서 한 100등 안에 들어야 서울대 경영대학을 가는 거라 그렇겠죠. 좀 다른데 뭐 인문대학 가는 애 있고 뭐 역사를 제가 전국에서 역사 교수가 되겠다 하는 놈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철학자가 되겠다 이런 데 좀 빼고 뭐 이러면 이제 한 100등이나 150등 안에 들면 서울대 경영대학을 가게 돼요. 근데 영남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전교 1등을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간다는 보장 없죠. 전국의 고등학교가 1700개 있어. 약 2000개 있어. 문과에서 1등이 1700명 있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에도 불안한 거라. 그렇죠? 어머니들은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릴 때. 뭐 우리 아이가 뭘 잘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거 다 속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없어. 행복이 없어. 공부를 잘하는 것은 단지 아주 간단한데 먹고 살 확률이 좀 높아진다. 안정된 직업을 가질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게 다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오히려 정신질환 걸리는 애들 훨씬 많아요. 불안해가지고.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기말고사 칠 때 심리적으로 막 강박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애들 많죠. 특히 A형들 같은 경우는 약하고 소심하고 이런 아이들.
근데 공부로부터 해방된 아이들이 있어요. 공이나 차고. 왜냐하면 전혀 뭐 시험에 대한 불안감 없어. 물론 내면적은 조금 있겠지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행불행은 그것과 성취와 상관없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철들어서 이걸 알고 이제 아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 성문이 되겠다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려보고 있는데 어느 날 얘가 교환학생 나와서 해외에서 저보고 영남고등학교 영문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지한테 보내라는 거야. 왜? 하니까 한국 조종사 학교에 원서를 내겠대.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주로 사관학교를 나오거나 공사관학교 아니면 이제 민간 조종사 학교를 나와야 되죠. 해외 가면 이제 세계적인 민간 조종사 학교가 두 군데 있어요. 호주 시드니 한 군데. 미국 서부에 가면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하나 있고 이래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원서를 내겠다고 고등학교 영문 증명서를 떼다 달래. 그 떼가 보냈죠. 나중에 보니까 얘가 세계학이라 세계학. 조종사려면 세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약해서 못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애가 꿈을 이제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러면 뭐 자기는 여행하면서 즐겁게 사는 게 꿈이니까 꼭 비행기를 몰아야 되나 비행기 타고 있으면 되지 이래가지고 항공사 승무원으로 꿈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항공사 승무원 하겠다고 뭐 항공사 승무원하면 우리 애 학번이면 그냥 가거든요. 뭐 좀 금방진 말이지만 별 준비도 안 하고 탱크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칼기 회항 사건이 탁 터졌어요. 조현아 부사장이 칼기 박창진 사무장을 막 파일 그걸로 막 때리고 막 그거 보더니 애가 갑자기 아이고 나는 저거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조현아한테 얼마나 고맙던지 있잖아요. 온 국민이 조현아를 다 비난하더라고. 근데 저는 막 너무 고마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그 다음 생각한 게 아빠가 어릴 때부터 뭐 니를 그렇게 뭐 법조인으로 최적화시켜서 키웠다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좀 철이 들고 25쯤 되니까 군대도 갔다고 이러니까 이제 아빠 내 우약곡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번 여름에 로스쿨 입문시험이란 걸 쳤잖아요. 아무 준비도 없이 원래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거고요. 문과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이 대부분 로스쿨을 가려고 하겠죠. 7,500명인가가 시험을 쳤대. 그 중에서 우리는 올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가려고 하는데 올해 가려는 7,500명과 시험을 쳐가지고 그 중에서 120등을 했어요.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고대 로스쿨 정원이 각각 120명. 우리의 이제 꿈은 뭔가 하면 이제 단기적 목표는 자기 학교 로스쿨 가는 거지. 더 이제 학점도 더 좋고 하면 서울대 로스쿨 노리고 보통 이 정도 이제 왜 아이들이 자기 공부 성취 수준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경북대 로스쿨 온다 이렇게 하면 얘는 뭐 무슨 큰 뭐 절망인 줄 알고 있는 애예요. 그 자기들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뭐 경북대 로스쿨이라도 뭐 만세를 부르겠구만은 저는 이게 이제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로스쿨 시험을 쳤는데 언어 이해라는 과목에서 35문제 중에 33문제를 맞춰가지고 또 논리 추론하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35문제 중에 29문제인가 맞췄어요. 그 전국 석차 120등 정도. 제가 왜 이 말을 한가 하면요. 로스쿨 입문시험은 교과서가 없는 시험이에요. 따로 그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할 텍스트가 없는 시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한 학습자의 총체적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런 뜻이에요. 단기적으로 뭐 국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자라오는가, 책을 얼마나 읽었는가, 그 책 읽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뭐 생각하는 힘, 그죠? 창의력, 사고력, 독해력 뭐 이런 거 있죠. 책이 주는 유익함들을 그 아이 몸에 체화시켰는가 이걸 평가하는 시험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어린 엄마들에게 이 말씀 드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책 읽기가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번 초등학교 기말고사 국어시험에서 한 개 틀리냐 두 개 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말 쳤어요? 내일 쳐요? 오늘? 어떤 학교는 뭐 신월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치고 월암은 내일 치고 오늘 어디 치더라? 조암은 오늘 치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기말고사에서 뭐 한두 개 더 맞추냐 마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특정 학습지를 하거나 말거나 아니면 문제를 사서 풀리거나 말거나 하죠. 그런 건 이제 아주 이제 이 짧은 시기를 준비하는 이제 관점이고요. 가능하면 좀 이제 관점을 길게 해서 이걸 뭐 어렵게 말하면 전략적 사고 이렇게 부르죠. 좀 관점을 멀리 보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과연 대학이 우리 아이를 평가하려고 할 때 또는 사회가 우리 아이를 평가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릴 때 한자, 국어 뭐 이런 학습지 하는 것은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천병들 미안해요. 내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고 주어진 시간에 학습지를 하면 그 시간 동안 책 못 읽어요. 그렇죠? 요즘 엄마들은 주로 이제 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많은 프로그램들 하면서 중간에 비는 시간에 책을 읽어요. 그러면 책 못 읽어요. 책을 읽는다는 거는요, 게임하고 달라서 게임은 들이대서 시작하자마자 재미가 있어. 근데 책은 그렇지 않거든요. 책은 이거 웜업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몰입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유도 있어야 되고 좋은 책이 또 아이 주변에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많은 이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른 것보다도 어릴 때 아까 대부분 물어보니까 2학년 제일 많다면 2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럴 때 어쩌든지 좋은 어린이 책과의 만남을 주선해서 책이 주는 재미나 감동 이 둘 중에 하나를 느껴야 되죠. 지식이 주는 그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은 이거 완전히 잘못된 책일 게예요. 많은 엄마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0세에서 1세 자연관찰 2세에서 3세 뭐 3세에서 4세 위인 뭐 이런 식으로 읽히더라고. 그 전부 대부분이 지식이야. 이 지식 지식 중심의 책을 하면 책의 맛을 몰라요. 초등학교 때 크면 읽을 책이 없어. 요즘 네이버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뭐. 그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재미를 느끼거나 이런 경험이 아이가 생겨야 되죠. 그래야 책을 찾게 돼 있어요. 수학 공부하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게 책 읽기예요. 그래서 요즘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하잖아요. 책을 읽어야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 이제 기말고사 쳐보면 알겠지만 요즘 서술형 평가하면서 문제 많이 나오죠. 갈수록 그래. 자, 그런 걸 해결하려면 좀 문제가 길죠. 문장이 막 섞여 있어. 그러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읽어내고 뭘 찾으라고 구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대본 애들 책을 안 읽으면 이걸 못해. 연산은 귀신같이 하더라고.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연산은 귀신같이 하는데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문장을 못 읽어. 읽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문장 중간중간에 나는 숫자만 무조건 곱하거나 나누는 거라 무슨 말인지 모르고 참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수학 공부 잘하려고 해서 잘 책을 읽어야 되죠. 모든 공부의 기초가 책이에요. 그리고 다른 둘이 이제 아까 말한 영어는 습득해야 돼요. 학습하면 안 돼요. 학습하면 사춘기 지나가면 굉장히 보장하기 어려워요. 진짜 모범적이고 애살 있고 성실한 5%는 학습하는 방식으로 가도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서 영어를 잘하게 되지만 대개의 경우는 사춘기랑 벽을 탁 만나면 초등학교 때야 뭐 맞아가면서 단어 외우고 막 문법 공부하고 하죠. 나중에 되면 못하게 돼요. 스트레스 계속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는 아무리 좋은 학원이 입시 설명을 해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여기 가면 좋은데 많죠. 여기 신월성 지구 가면 뭐 브랜드 이름을 내가 다 말하진 않겠지만 결국은 다 학습하는 거예요. 세련된 이름으로 바꿨어. 옛날에는 독해, 문법, 장문, 회화 이렇게 하던 걸 요즘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뭔가 새로운 영어 같죠? 결국 보내보면 외우라는 거라. 그건 어릴 때나 뭐 할 수 있지만 아이고 우리 연구소 옆에 위에 바로 3층에 3층, 4층에 뭐 돈 많은 브랜드가 돌아가 리딩타운이라고 그 리딩타운 다니는 2학년 여학생이 지 친구가 우리 연구소에 오거든? 그 지 친구 다 맨날 놀러와요. 지는 거기 오고 싶은데 이제 엄마가 안 보내주니까 엄마는 리딩타운 보내 일주일에 세 번인가 가서 며칠 전에는요 가방을 꺼내더니 교재를 보여주면서 나 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끊고 싶어가지고. 제가 교재를 하나 꺼낸데 보니까 교재 제목이 뭔지 알아요? 특목고 대비를 위한. 그걸 펴보니까 막 어휘, 굉장히 어려운 어휘들이 꽉 차있어요. 그걸 2학년이 공부해야 되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지가 벌써 질려가지고 막. 언니들은 뭐 셜대학원 보낸다대. 셜대학원 여기도 와있나? 이 동네도 왔어요. 어디요? 상인동. 상인동에? 우리 아이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수학 공부 이야기를 해주네.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요, 사실은 대학을 가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과목이죠. 그런데 의외로 엄마들이 가장 준비를 못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수학 공부는 대학 갈 때만 쓰고 평생 안 쓰는데 이걸 왜 이렇게 비중을 높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수학적 사고력이 평생을 미쳐요. 하다못해 이사를 가는데도 내가 이 아파트에 갈까, 저 옆 동네에 있는 아파트에 갈까, 이걸 결정할 때도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죠. 수학 공부는 이런 합리적 사고를 하게 하는 거죠. 수학을 단순히 계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안 해도 백화점에서 뭐 물건 사고 나서 전표 계산하고 다 하는데, 뭐 이렇게 미적분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제가 적어도 알기로는, 우리가 뭐 수학자들이 말하는 뭐 일상생활에 수학이 다 숨어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하지 않더라도, 그 수학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죠. 이걸 가지고 장착하고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단을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기분에 내키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우울하면 때려치아프고 뭐. 보통 엄마들 그렇게 하죠. 시댁감 갔다 오면 막, 애 공부 뭐 팽개쳐보고 막, 엄마가 우울하니까. 수학 공부를 이제 하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마라톤처럼 코스 답사를 해보는 거죠. 자녀교육이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 단거리 경주처럼 하면 유아시기 때부터 막 연산 연습 열심히 시키고 추산하고 보내고 막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단거리 경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스를 답사해야 되는데, 방금 이제 전 인생에 걸쳐서 수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말씀을 드렸고, 좀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3 수능 고사장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수능 다 쳤죠. 지금 이제 40세 미만은 다 수능 경험자들일 텐데, 수능이 시작된 지 지금 19년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수능 고사장을 가보면, 정해진 시간에 30문제가 나오죠. 한 교실에 30명이 앉아서 수학시험, 수능 수학시험을 쳐요. 요즘은 수학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수리 영역이라고 불렀는데, 고사장을 잘 이렇게 관찰해보면, 30명의 수험생 가운데, 끝까지 고개 쳐들고,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는 한 교실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나머지는 다 엎어져 자죠. 빨리 다 풀고 자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접근할 줄을 몰라. 시간은 남아. 근데 생각이 안 되니까 그냥 엎어져 자는 거예요. 대부분 찍고. 또 서술형 문제 같아요. 단답형 문제가 다섯 문제 나와서 서른 문제 중에. 단답형 문제는 의외 찍어요. 어떻게 찍는지 몰라가지고 막 애들 막 하죠. 단답형 문제 찍는 방법이 있어. 저는 진짜 이거 자녀교육에 이제 연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수능 출제기관 홈페이지 가면요. 수능 출제기관이 어딘가 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부 산하기관이죠. 거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초등 엄마들은 좀 몰라도 되지만, 거의 항상 해마다 수능을 치고 나면 수능 오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쫙 올라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능 교육과정평가원의 대답이 올라와요. 그것만 쫙 읽어봐도요. 수능 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에서 무엇을 평가하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애들이 공부 잘하고 중학생쯤 되면 한번 그런 걸 다운받아서 읽어봐요. 또 다른 하나는 수능 출제 교수들 모아놓고 수능 교육과정 평가 안에서 주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 참고서 같은 거 막 시중에 거 다 구해주면서 여기 나오는 문제와 똑같으면 안 된다, 이런 지침도 있고요. 그 중에 한 지침이 뭔가 하면 수리 영역에서, 수학 영역에서
단답형 다섯 문제의 정답을 두 자릿수 자연수가 자연수를 넘지 않게 하라 이런 출제 지침이 있어. 그러니까 단답형 찍을 때는 세 자리로 숫자 쓰면 안 되는 거라 두 자리로 써야 돼. 그럼 뭐 200 이랬으면 뭐 맞을 확률이 거의 없죠. 안 그래도 확률이. 그러니까 아, 두 자릿수 자연수가 넘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0으로 찍든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이너스 1것도 자연수가 아니라서 안 돼. 0, 12, 1 이런 거 찍어야 그래도 그나마 맞을 확률이 있죠. 우리 어린 엄마한테 너무 어려운 수준의 이야기인데 와 저걸 다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이제 이걸 입체적으로 다 키워보고 이제 하는 이야기니까 초등 시절에는 그것까지 알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3 수능 고사장 수학 시험장에 가면 대부분이 엎어져 잔다. 왜 이럴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수험생들은 다 수학 포기하고 놀았나? 어릴 때 필름을 돌려봐야 되죠. 고등학교 1학년 교실로 돌아와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야자 시간이죠. 자기 공부 시간. 거의 대부분을 애들이 수학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시절 생각날 거라. 고등학교 시절에는 자기 공부 시간이 60%에서 70%를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양이 많고 난이도가 어렵고. 그리고 나머지 20, 30%를 영어하고 10%를 이제 뭐 찌개다시 해야 되죠. 현실이 이래요. 그러니까 고3 내에 수학 공부를 하는 거라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로 시기를 돌려요. 자, 중학생들이 수학 공부 안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농띠 빼놓고는 다 어딜 다니면서 수학 공부하고 있어. 아무리 수학 공부 못하는 애들 엄마들이 불안해서 뭘 어디라도 보내. 내가 그 돈 내비는 거 다 보내지 마라 캐도 소용없다 캐도. 그죠?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포기하긴 그렇고 그거 다 안 할 수는 없고 이러니까 어디라도 보내면서 심리적으로 위로를 좀 받고 싶고 그랬죠. 그래 춥다. 아니 요즘 따뜻한 겨울이라 하는데 얘는 왜 춥나? 녹차 있었던데. 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워싱턴은 뭐 뉴욕이나 워싱턴은 지금 뭐 온도가 뭐 20도씩 된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중학교 때 아이들 보면 다 어딘가 다니고 있어요. 수학 공부하고 있어. 그리고 학원마다 다 학교 진도보다 다 빨라요. 이상하죠? 다 학교 진도보다 빠르게 수학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수능 고사에 가니까 다 자고 있다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른바 모의고사라는 거 있죠? 전국 연합학력평가라고 부르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들 연합해서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똑같이 시험을 쳐요. 1학년들, 2학년들 이렇게. 한 60만 명이 동시에 같은 시험을 치는데 이걸 보고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부르고. 원래 학력, 교육청 학력평가 이렇게도 부르고. 이런 시험을 쳐보면 수학 과목의 평균 점수가 아주 낮아요. 몇 점인지 알아요? 이과 아이들은 한 40점. 문과 아이들은 30점대 초반.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중학교 때 그렇게 수학 공부에 투자하고 열심히 하고 시간을 쓴 아이들의 고등학교 모의고사 수학 성적의 평균이 좀 어려울 때 우리 아이 때는 솔직히 말하면 28점이었어요. 평균이. 우리 아이가 처음 올라가 영남고등학교 처음 올라가지고 첫 모의고사를 쳤어요. 2월 달에 담임이 학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르더라고. 학부모 상담한다 하면서. 사립들은 좀 별나죠. 그래서 갔어. 우리 애 담임이 또 공교롭게도 영남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다. 주시거든, 저 재단. 주시 재단인데. 불러가지고 중학교 때서 가지고 온 학생생활기록부 대외비 서류가 있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대로 대외비로 해라. 아무도 못 보게 보내는 거지. 담임이 그걸 뜯어가지고 내한테 보여주면서. 아드님은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약 6.xx%네요. 뭐 물어봤나? 하면서. 6.xx%를 환산하면 영남고등학교 한 학급에서 약 3, 4등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는 중학교 때 내신 공부를 안 했거든요. 내가 그 말 듣고 굉장히 자존심 상한 거라. 지금 우리는 전국 수석을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내신 공부를 따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보고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1년만 기다리시면 아마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1년도 기다리기 전에 첫 3월달에 첫 고등학교 가면 3월 첫 뭐 둘째 목요일인가 첫 모의고사를 쳐요.
전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영남고등학교 610명의 1학년자 가운데 3등을 했어요. 공부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중학교 때 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은 별로 없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달달달 외워서 치는 시험, 이게 내신 성실하기만 하면 예? 되는 시험이 학교 그 시험이죠. 내신 공부라고 하는데 대학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죠. 수능, 대학에 들어와서 수업을 잘 받아들일 능력, 이걸 수능이라고,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이라고 해요. 첫 수능을 쳤는데, 우리가 수학 시험을 100점 맞았어요. 고등학교 첫 모의고사에서. 1등급 카트라인 72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등급의 상위 4%를 1등급이라고 하는데, 같은 1등급도 100점인 1등급이 있고, 72점인 1등급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애들 도대체 몇 점이야? 2등급, 3등급은. 그러니까 평균이 28점이 나오는 거야. 공부를 완전히 잘못하고 있죠. 이걸 엄마들이 깨달을 때가 되면 이미 늦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돼보면, 아, 그때 그 아저씨 와서 한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라. 고등학교 가보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키우지 않은 방식의 수학 공부를 하면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버티다가 나중에 되면 대부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평균이 낮아져요. 28점, 30점, 32점, 요 수준에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수능이 굉장히 쉽게 나온다고 하는데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나중에 1년 지나서 진짜로 우리 애가 이 교육청 모의고사 1년에 4번 치는데 첫 모의고사에서 전교 3등 했다 했죠.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동안 우리 애보다 앞서서 전교 1등을 하던 엄마한테서 우리 집에 전화가 오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귀신이지, 귀신.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받았어요. 그래, 우리 와이프가 저를 바꿔주다. 우리 집에 교육 담당은 아빠입니다. 그래, 이 엄마가 전화 온 이유가 이제 새로운 전교 1등이 나타났으니까 비슷한 수준의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제 차도 한잔하고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싶은 거라. 뭐 자고 차 한잔 해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바로 끊어보대.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얘 이름도 내가 지금 아는데, 얘 공부 잘했어요. 이과를 가서 나중에 우리나라 5대 메이저 의대를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5대 메이저 의대 하면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카톨릭대 의대, 울산대 의대, 요 다섯 개를 메이저, 5대 메이저 의대로. 얘는 울산대 의대로 갔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하여튼 그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키우지 않는 수학 공부는 학교 내신에서는 좀 반짝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하니까. 범위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생각하는 힘을 측정하는 시험에서는 대책 불가능, 대책이 없다. 그 중학교 때 다 학원을 다니면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남고등학교 갔을 때 특설반 하잖아요. 문과이과 1학년 때는 문과이과 없으니까 그 이 첫 모의고사 성적과 중간고사 성적을 합산해서 뭐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전교에서 몇십 명을 뽑아가지고 밤 11시까지 야자를 시켜요. 이상한 정신병원 같은 데 넣어가지고 벽이 하얗고 막 독소대 하나씩 주고 그렇더라고. 우리 애는 그래 정신병원 가다가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해서 빼냈어요. 근데 거기 처음 가보니까 애 하는 말이, 자 야자 시간 있죠. 이제 자유롭거나 저녁 먹고 나서 7시부터 다 야자를 일제히 시작해요. 그럼 공부 다 잘하고 모범생이니까 전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꺼내는 거야. 공 못한 놈들 꼭 뭐 수학의 정석은 옛날 책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왜냐면 힘들거든 그거 풀어내려고 하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수학의 정석 쫙 꺼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첫 야자 시간에 애들 꺼내는 책들 보니까 대부분 미분과 적분, 수학 2의 정석, 수학 1의 정석. 수학 1의 정석은 2학년 때 하는 거고요. 수학 2의 정석은 3학년 때 하는 거죠. 미적분하고 이런 건 이제 이과 애들이 하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수학. 요즘 말로 하면 10-가, 뭐 10-나 이런 건데 우리 애만 10-가를 꺼냈어. 자기 학년의 1학기 수학의 정석 전부 이제 미리 해온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책을 꺼냈던 아이들이 첫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의 범위가 어딘가 하면요 중학교 전과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학교 전과정을 문제로 내는 거라. 그 중학교 때 다 잘하고 이제 전학습도 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정석도 꺼내는 건 다 앞선 진도를 꺼내는 애들이 첫 모의고사에서 그죠?
중학교 전 과정을 만점 맞은 애가 영남고등학교 전체에서 두 명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전 과정을 공부했는데 문제는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선행학습을 하면 진도 다 나가요. 진도만 나가면 뭐해요? 진도가 나간 것의 내용을 소화해야 되죠. 진도를 100% 나갔어도 내용 소화를 50%밖에 못했다면 야만 몇 점 맞아요? 몇 점인지 모르겠죠. 빵점이야, 빵점. 50% 정도 알아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알아요? 근데 반대로 진도는 반밖에 못 나갔어. 반 나간 범위는 다 소화했어. 몇 점 맞겠어요? 50점 받잖아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얼마나 빨리 진도를 나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자가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소화했는가. 이게 수학 성적에 반영되는 거죠. 근데 시중에 수학하고는 그렇게 하기 참 어려워요. 왜? 학부모들 요구가 있어. 엄마들 어디서 듣긴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량이 많아지니까 중학교 때 미리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학습 해가지고 상당 부분 하고 가야 되고 이런 거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그래? 커리큘럼 진도만 아는 거죠. 얼마나 소화해야 되는지는 몰라. 이런 일이 이제 빌리자리.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오면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부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식보다는 진도를 빨리 빼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다 뭐해요? 주로 연산에 목숨 거는 경향이 있고 초등학교 수학은 거의 다 연산이죠. 연산. 하지만 그 연산만 잘한다고 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진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연산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연산은 해야 되지만 웬만한 아이들은 연산을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 않아도 되죠. 못하는 애들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면 안 되고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니까 과도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산은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이걸 잘 안 해. 그 엉뚱한 거 막 하고 막. 어제도 우리 연구소에서 어떤 애가 출산하기 싫어 죽겠는데 얘는 또 좋은 초등학교를 다닌다. 어디 다니더라? 사대부초를 다녀. 보모동 살면서. 보모동에도 좋은 초등학교 많은데 그것도 엄마들 또 사립 국립 이런 데 원서 내가지고 사대부초는 국립이에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여기 또 좋은 프로그램 많잖아. 그러니까 또 출산하고 본다고 2시 반에 자고 이제 책 어린이집에는 인문학 수업하는 1학년짜리 꼬만데 여자애인데 출산하고 온다고 맨날 늦게 오는 거랑 한 번도 제 시간에 오는 적이 없어. 근데 안 그래도 내가 지난주에는 또 스케이트 탄다고 힘들어서 뭐 하루 안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냥 스케이트는 재밌대. 그러면 그거 재밌으니까 해야 되겠다. 출산은 어떤가요? 출산은 힘들대. 그래 이제 곧 내 이 엄마 한번 불러가지고 출산 끊으라고. 이게 완전히 원시적이죠. 출산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계산 스킬을 키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그래서 저 우리 저하고 같이 일하는 저 선생님이 했잖아요. 자기 주산 1급이라고. 주산 1급인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닌 거지 사실. 그래서 어릴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학년 때 어떻게 하나 하면 저학년 때는 일단 과도한 연산을 하면 안 되고요. 연산을 어려워하니까 과도하게 하면 안 되고 잘하니까 불필요하게 더 할 필요 없고 이래요. 근데 엄마들 계속 이제 기말고사에 실수 안 하게 하려고 그래서 뭐 올백 맞으면 기분 좋으니까 저는 수많은 올백들을 봤어요. 초등학교 때 시절에 수많은 올백들 나중에 다 어디 가 있는 줄 알아요? 제가 금방 생각나는 저 영남대학교 물론 영남대학교도 좋은 대학이긴 해요. 근데 엄마들이 뭐 영남대학교 보내려고 올백 맞출 거 아니죠? 초등학교 때는 다 서울대학교 갈락하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대부분 애들 꿈이 연고대예요. 연고대를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 지난 주말에 대군고등학교 자사고에서 공부 아주 잘하는 애가 수능을 치고 지금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수능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안타깝더만 자사고에서 그래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학이
100분위로 상위 99%, 1%란 뜻이에요. 상위 1%. 영어가 98%. 수학을 한 문제 틀렸더만, 4점짜리. 근데 국어가 네 문제를 틀려서 90점 맞아가지고 2등급. 상위 92, 상위 8%, 92%. 영어 98, 100분위가, 수학 99%, 국어가 92%, 상위 8%. 합산하면 전국에서 약 1.5% 정도의 성적을 받았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 집은 지금 완전히 망해가지고, 집안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얘 꿈이 고려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가 자기 희망이라. 수학도 잘하고 이래서 이제 통계학과는 문과와 이과를 넘나드는 과목이라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수능에서 그만 국어에서 망치는 바람에, 물론 사탄과탐도 잘했죠. 사탄과탐도 다 등급으로 하면 뭐 하여튼 다 1등급이고 점수로 해도 뭐 100분위로 해도 97, 98 뭐 이렇게 받았는데 언어 영역에서 망하고 수학에서 하나 틀리는 바람에 이 세 과목을 합치니까 전국에서 약 1.5% 정도. 등수로 따지면 전국에서 약 4,500등에서 5,000등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60만 명이 시험 치는데 10%가 6,000명이죠. 6만 명이죠. 1%는 6,000등이에요. 그러면 5,000등 했으니까 1% 안에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계산해 보니까 그래. 이 집은 완전히 초상집이 됐어요. 전에도 한번 저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이번 수능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이제 원서를 내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적인 전문 이렇게 그 곳에다가 이제 점수를 넣고 유료 결제하고 이제 성적표를 뽑아보니까, 배치표를 뽑아보니까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에는 전부 붉은색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원 불가. 해도 합격 확률이 30%를 넘지 않게 나왔어. 할 수 없이 얘는 이제, 물론 그래도 원서를 내야 되지만, 대학에서는 정시 수능으로는 세 군데 원서를 낼 수 있어요. 가군, 나군, 다군 해가지고.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가 있는 쪽에서 한 군데 내고, 그 다음에 서울대가 있는 쪽에서는 서울대를 얘는 이제 못 내니까, 서강대를 내야 되죠. 서강대는 다행히 다 50% 이상 나와서 이제 서강대를 안 적정 또는 안정 지원을 하고 고려대는 모험 지원을 하고 이렇게 원서를 내야 되는데 얘 무슨 이야기하다 얘 성적이 나왔지? 갑자기 내 무슨 이야기하다 얘 성적 이야기가 나왔지? 올베 받던 애들이 그래 올베 아니 영남대학교 이야기하다가. 근데 엄마들은 전부 다,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애들 희망대학 하면 다 연고대 적어요. 그렇죠? 엄마들 다 지금도 서울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말은 서프 겉으로 못하고. 뭐 서울대 가면 좀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S대학 하고 뭐. 차마 말은 못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저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저는 누가 뭐라고 욕하든지 간에 내가 내 입으로 다 서울대 이야기하고. 서울대 제목 들어간 책 다 사보고. 진짜 그렇게 키웠어요. 뭐 실제로 수능에서 전국 200등 했다니까. 한때 전국 5등 한 적도 있어요. 석차 100분위라면 0.05%.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석차 100분위를 가진 부모 만나기 어려워요. 살면서. 농담입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뭐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소급해서 올라가면 유아 시기에 전혀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엄마들이 많은 어릴 때 해야지 시간 있을 때 해야지 익한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왜? 어리고 시간 있을수록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란 말 참 좋아해요. 시간 있을 때 오만 건 너질러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산만하게 하고 막 애들 그러면요 뭐 많이 하잖아요. 시간 있으니까 화려해. 또 좋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엄마들 똑똑한 엄마들 보면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애들을 산만하게 해요. 늘 뭐 짜가지고 집에 오는 사람 또 집에 오는 선생님 부르고 또 내가 가는데 부르고 막 픽업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산만해진다니까. 그래서
정말 정작 집중해야 할 때 집중 못해. 우리 연구소 그런 애도 숱해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초등 저학년 엄마들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죠. 왜? 그게 엄마 역할 같아. 이것저것 괜찮은 거 찾아다니고 뭐 어떤 엄마들은 유튜브 검색 얼마나 잘하는지 뭐 여기 살면서 저기 한샘 초등학교 다니는데 유튜브 검색해서 수학하고는 침산동 보내더라고. 무슨 수학? 내 이름도 생각 안 해. 뭐 다비스 수학? 뭐 희한한 수학이 있더라. 뭐 하여튼 수학 공부하면서 이상한 이름 붙이면 다 엄마들 현혹하는 거예요. 수학 공부는 그냥 교과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 치고 그 엄마 볼라 또 동영상. 지금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제 이웃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엄마가 고맙게도 유튜브로 잠수능어 검색하다 제 강의를 만났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연구소 바로 옆에 살아 애가. 그래서 지금 내 애하고 와가 저하고 책보 수업도 하고 잠수능어도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엄마도 저한테 늘 강의를 듣고 이제 이웃이 됐죠. 근데 하여튼 젊은 엄마들이 그래 똑똑하더라고. 그 검색해서 막 찾고 있는 귀신이 돼. 그래가지고 뭐 좋은 거 다 하죠. 이 동네 보니까 웬만한 애들 뭐 무심한 애들 다 유소년 축구 다니더라. 축구장도 많아요. 요. 그 인조잔디 깔린 축구 교실도 많고. 애들이 워낙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요즘은 다 또 그런 데 가야 축구를 해. 학교 운동장에서 공 던져놓고 막 축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꼭 선생님 초청해가 막 팀 짜가 유니폼 맞춰가 막 대회도 나가고 막 뭐 이래야 뭐 하는 거 같고 엄마도 또 그 도시락 싸들고 쫓아가가 막 응원하고 이 재미죠. 그래 재미까지 뺏을 수는 없는데. 근데 정말 내가 프로가 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시간 있으니까 뭐 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 대부분 생각이 중학교 가면 수행평가 있는데 시간 있을 때 악기 하나 정도는 해놔야지 간다. 그럼 뭐 마찬가지 논리로 미술도 해야 되고 마찬가지 논리로 운동도 해야 되죠. 그래서 심한 엄마들 보니까 진짜로 운동도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 불러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들도 있어요. 이건 전부 어리석은 짓이죠. 은미체, 실과 이런 과목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상급 학교 진학하는데 지장을 받지는 전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신 성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특목고를 가려고 하잖아요. 은미체 성적 안 봐. 모르죠. 전교 1등을 따질 때는 은미체를 계산해. 사실 전교 1등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없어요. 엄마들끼리 이제. 선생님들한테 가서 쫄우잖아. 전교 1등이 누구예요? 하고 이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보여줄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영어도 100점, 수학도 100점, 음악도 100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건 정말 대단히 비합리적이야. 그 단위수를 곱해야 되죠. 물론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수학 같은 거 일주일에 5분 수업이 있다 그러면 곱하기 5를 해야 돼요. 음악은 한 시간밖에 없다 곱하기 1을 하고. 사실은 수학은 500점이 만점이 되고 미술은 100점이 만점이 돼야 이게 합리적이죠. 내신 성적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 특목고라든지 고등학교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보면 은미체를 안 봐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갈 때는 보지만 일반 고등학교 갈 때는 뭐 95% 넘어가면 이제 인문계 못 가잖아요. 90% 넘어가면 실업계 가야 되죠. 그래서 전체 성적을 보는데 그리고 대학 갈 때는 더군다나 은미체를 안 보죠. 보긴 보는데 사실상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음악, 미술, 체육은 80점 이상이면 다 만점으로 취급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80점이든 100점이든 똑같이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제로 베이스로. 근데 그놈의 80점은 어떻게 받는 건가 하면 음악이나 미술, 체육과는 대부분 실기가 중심이에요. 실기에서 80점, 이론 20점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실기 시험 날 체육 선생님한테 욕하면서 대들지만 않으면 다 80점 이상 받죠. 아니 어느 고등학교에서 저거 그 학교 학생들을 은미체에서 80점 밑으로 점수를 줘가지고 서울대학교 못 가게 하겠어요? 그럴 일 천지 없어요. 그러니까 다 80점 이상을 준다고요. 근데 어느 미친놈이 체육선생님하고 관계가 너무 나빠가지고 어느 날 막 욕하면서 대두고 싸웠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문제.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수업에 충실하면 다 지장 없는 점수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입시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미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애는 미술학원 문턱에도 안 가봤고요. 피아노 학원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삭막하지 않나 이극할지도 몰라. 전혀 안 그래요. 제가 옛날 우리 와이프하고 싸웠다니까. 피아노 학원 보내자. 피아노 학원.
피아노를 배워놔야 인생이 풍요롭지 않냐 하면서 신앙카드 예를 들더라고. 신앙카드 보면요, 남자가 피아노 치고 있고 여자가 남자 어깨에 손짚고 막 노래 부르고 있고 이래요. 그게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대부분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카더라고. 남편이 피아노 치고 있으면 옆에 가서 어깨에 손짚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확부사부 그 시간에 애들하고 좀 더 놀아주든지 돈을 더 벌어오든지 이래야 되지. 네가 지금 한가하게 피아노 치고 있을 정신이 있나. 뭐. 현실은 이렇거든. 우리 애 피아노 함도 안 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된줄 알아요? 대학도 가가지고 보컬을 했다니까, 밴드 들어가가지고. 과거 영남고등학교에서 맨날 야자 제끼고요. 오락실 가면 오래방이라고 있어. 오락실 안에. 오락실은 요만한 부스 하나씩 있는 오락실 있어요. 그 오래방이라고 부르대. 맨날 거기 가서 노래 부르고요. 목요일마다 뭐 멜론에서 신곡 발표되면 있잖아요. 꼭 발표되는 날 그걸 다운받아야 된다더라. 기다렸다가 주말에 지가 컴퓨터 할 수 있는 날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주중에 저를 얼마나 쫄르는지 음악 오늘 다운받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피아노 해야 즐겁게 사는 거 아니라고. 피아노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진짜 그림 못 그려요. 맨날 사람 그리라고 하면 졸라면 그려. 남자애들 그렇죠. 미술 안 배운 애들은 다 졸라면처럼 그린다. 배워도 그래요? 아, 배워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미술 시간에요. 중학교 미술 시간에 맨날 수행평 가면 아주 좋은 점수 받아요. 왜? 성의 있게 정성껏 그리니까. 공 같은 거 그리래. 원, 그죠? 입체를. 그럼 내가 봐도 공이 아니라 약간 삐뚤어졌어. 근데도 그 이제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그림자 그리고 뭐 성의 있게 하니까 아주 좋은 점수 받아요. 초등학교 때 맨날 운동회 때 달리기 하면 꼴찌 했다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아빠 달리기 해가 맨날 1등 해가지고 비누 받아다 갖다 주고 이랬어요, 진짜로. 근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반 계주 대표가 되더라니까. 왜 이렇게 잘 뛰게 된 놈 하니까 지도 모르는데 도둑과 경찰 놀이를 열심히 했을 뿐이래. 애들 뛰놀다 보면 이제 성장해가지고 그렇게 약한 애도 맨날 반에서 1등 해가 깃발 들고 이랬거든요. 제일 앞에서 제일 작아가지고. 그 애가 반 계주 대표가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달라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자기 유전자만큼 성장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정리하고 꼭 해야 될 게 집중하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어릴 때 책 많이 읽고. 저학년 수학은요, 뭐 이상한 수학 브랜드에 현혹되지 말고 교과서를 가지고 엄마하고 집에서 구체물 가지고 놀아보면 돼요. 장난감 교구 같은 거 많이 갖고 놀고. 어릴 때는 운해가 많이 활동한다 하죠. 이거 뭐 다 배웠을 거라. 그러니까 운해 중심의 수학 공부를 해야 되죠. 연산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연산 기본적으로 하고 하루 10문제 해보고 한 8문제 7문제 맞추면 그 연산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 이게 3문제가 틀렸어? 하면서 더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집이라는 환경 이러니까 대충 하는 거지 대충. 그래서 10문제 정도 하면 충분해요. 10문제에서 7문제 맞으면 그 아이는 왜 보통 연산 문제가 같은 내용이죠. 한 바닥이 예를 들면 뭐 한 자릿수 5 이하의 한 자릿수 더 쌤 1학년 때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7문제 할 줄 알아. 그럼 그 5 이하의 한 자릿수 더 쌤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집이라는 환경, 동생 빽빽거리는 환경 뭐 이런 데서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3개 좀 틀릴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엄마는 꼭 그거 안 틀리게 하려고 니는 한 문제 틀릴 때마다 한 바닥씩 추가된다. 심지어는 기적의 계산법 하더라. 초식에 막 나눠주대. 전형적인 단거리 경주예요, 단거리 경주. 초를 재가면서 몇 초 만에 이 한 바닥을 푸는가 이런 거 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산에 너무 질리게 하니까 애들이 대부분 수학이 질리는 거죠. 수학이 흥미를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어릴 때는 구체물을 가지고 조작하는 작업. 그래서 요즘 교과서도 부록이 두껍잖아요. 부록 뜯어가지고 일일이 해보라는 뜻이라. 사실은 부록 뜯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구체물을 가지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학 교과서 보면요. 첫, 보통 두, 뭐지? 두 쪽으로 뭐 하나를 배우죠. 두 쪽. 그래서 왼쪽의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생각 열기. 이제 무슨 상황을 주죠. 상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상황을 주고. 그 다음에 생각 열기 밑에 뭐 있어요? 활동하기인가? 활동 1, 활동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활동을 통해서 아이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무리 가면서. 교과서를 보나? 안 보는 것 같네. 내가 보니까. 뭐, 뻐끔뻐끔 하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하다.
수학 공부를 교과서로 해야 되는데 엄마도 문제집으로 해. 진짜 미치겠어요 내가. 내 동생들 같으면 막 확 전부 막 머리라도 한방 집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구만은.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어. 왜냐하면 생각하게 하려고. 그 처음에 생각 열기라고 해서 어떤 상황을 문장으로 줘요. 스토리로.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단계적으로 이해시키려고 처음에는 활동 1을 하게 해요. 활동 1을 통해서 하나를 깨닫고 활동 2를 통해서 두 번째를 깨달아. 그러면 방금 생각 열기에서 제시한 것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해결된, 이 깨닫게 된 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말해 보시오.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왼, 오른쪽 제일 끝 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마무리 하면서 몇 문제 주어지죠. 방금 이 주어진 상황을 해결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해결해 보라는 거라.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어떤 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익힘책을 딱 펴보면 방금 마무리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또 똑같은 두 쪽이 익힘책에 딱 배치되어 있어요. 그 익힘책에서는 교과서에서 깨달은 것을 제일 상단에 박스 처리해가지고 딱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할 때는 정리가 잘 안 돼.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거야.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이게 지금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예요.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YTN 사이언스인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YTN에서 방영한 프로그램 중에 광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스토리텔링 수학교과서의 편찬 위원장이에요. 그 전에 7차 교육과정은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교수하다 지금 은퇴하신 배종석 선생님이라고 있죠. 그분이 이제 편찬 위원장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수학교과서의 편찬 위원장은 광주교대 교수님이에요. 찾기 귀찮으신 분은 우리가 찾아서 우리 카페에 올려놨어. 동영상 한번 보시라니까. 엄마들이 다 보고 하는 말이 평소 선생님이 하시던 강의를 축약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 교수님의 교과서를 편찬한 의도가 이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자. 물론 7차째도 그랬죠. 배정수 교수님은 항상 EBS 같은데 삐에로 복장하고 나와서 항상 애들한테 물어요. 너는 왜 이렇게 생각했니? 이렇게 물어보라잖아요. 그럼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말해야 돼. 근데 말 못해 애들이. 그냥요. 끄익한다니까 애들 대답하면. 머릿속에는 생각을 해서 풀었어. 근데 이걸 끄집어내서 표현을 못해요. 이걸 이제 계속 훈련시켜야 돼.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깨달은 것을 표현하게 하고 이게 수학 공부예요. 연산해가지고 막 답 달아놓고 동그라미 뻘겋게 색연필로 치고 엄마가 기분 좋아하고 오늘 우리의 100점이구나 하고 막 이건 정말 물론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엄마들도 처음이고 이래서 그렇지만 정말 아마추어적이에요. 초보적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틀린 것도 불러가지고 막 물어보고 실수했으면 맞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위로를 받고 막 이랬거든. 어머니도 가끔 가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그건 아무도 안 보니까 뭐 내하고 애하고 하는 거니까 뭐.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막 화끈화끈 거린다니까. 틀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숫자 하나 틀렸잖아요. 그럼 불러가지고 니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실수했네 하면 아 그럼 맞다 하자 하고. 왜냐면 자꾸 틀렸다 하면 내가 속상하거든. 그것이 수학 공부인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경험이 쌓이고 하면서 보니까 아이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수학교과서가 정말 잘 만들어졌어. 그냥 보면 답답하긴 해.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애가 생각하고 고민한 거죠. 생각하고 고민한 과정이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답을 도출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답만 적는 게 공부가 아니라 어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뇌를 굴리죠. 이 과정이 공부라고요. 그래서 뇌를 계속 사용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뇌가 사용되니까. 근데 이 습관이 안 잡히면 애들이 막 생각하기 귀찮아하는 거야. 요즘 애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기 귀찮다. 왜? 게임은 생각할 거 별로 없어. 물론 어려운 수준의 게임은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도 즉자적으로 막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데 노출되어 있다 보면 생각하기 싫어하죠. 신월초등학교 왕년짜리 애 하나가 저한테 온대. 여학생. 푸르넷에서 이런 방학 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계산은 귀신같이 하는 거야. 성실하기도 하고 수학 공부할 때 보면 막 책상에 좋은 척 엎드려가 무심한 데 옆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 할 일을 해.
근데 얘가 문장만 만나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라. 가면 아무거나 숫자 보고 곱해본다니까. 나누신 단어 하잖아요. 무조건 나눠. 왜?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얘는 노래처럼 말하는 게 나는 푸르넷이 좋아, 푸르넷이 좋아. 푸르넷에서 맨날 그렇게 공부했거든. 혹시 또 여기서 푸르넷 공부방 하는 엄마 있을라? 그 내 맨날 야보 푸르넷 가락하잖아. 나도 니 보고 있으니까 미치겠다. 하도 안 돼가지고 5학년짜리를 데리고 요. 얘가 엄마 아빠가 엄마 맞벌이 하기 때문에 저녁 7시 되면 아빠가 데리러 와. 그 시간 철철 남는데 이제 아빠 기다리고 연구소에 지 동생하고 맨날 우리 집에서 우리 연구소에 개겨요. 가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애 불러가지고 내가 책을 직접 읽어주잖아. 5학년짜리한테. 스스로 안 읽으니까. 읽어주면 막 도망을 가. 막 줄이를 틀고 막. 나는 감독님 책 읽으면서 내 혼자 울고 있고 있잖아. 나는 막 도망가고. 애 아직 책 읽기를 안 좋아하니까 3학년들이 좋아하는 3학년 수준의 책, 그 유명한 책 내 짝꿍 최영대라고 있어요. 그 책 읽으면서 나는 그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거든. 우리 애 읽어줄 때도 막 그랬고, 꼭 어릴 때 내 이야기 갖고 이래가지고 막 너무 감동이 돼가 막 나는 이번에도 읽어주면서 막 내 혼자 울고 있고요. 이 두 남매는 막 선생님이 왜 이까지 가면서 그런 거 보면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 책을 좋아하게 해야 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식이라 해야 돼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려면 일단은 학교 수학 진도는 교과서를 가지고 해야 돼요. 문제집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문제집에는 방금 생각 열기 활동하기 1, 활동 2를 통해서 애들이 깨달아야 할 것을 문제집을 만든 그 교재를 만든 선생님들이 저거 미리 깨달아 가지고 딱 정리를 해놨어. 어떤 교재라도 다 이래 돼 있어. 우리도 문제집 사용하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단 교과서와 익힘책을 한 다음에 부족한 문제 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하는 거지. 문제집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문제집이든지 개념 정리를 딱 해놨어요. 애들이 활동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을 어른들이 먼저 깨닫고 요약 정리를 해놨다니까. 그럼 그것만 보면 문제 풀기 쉽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지 않는 거라. 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좀 귀찮지만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 보면 뭐 말해보니까 뭘 말해야 될지 엄마들도 몰라. 사실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해야 돼. 하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나도 고민해, 엄마도 고민해야 되고요, 애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 작업이 수학 공부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싶을 때 익힘책을 딱 펴서 보면 익힘책을 있고 같은 단은 제일 상단에 네모 박스 처리돼서 뭐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거 이제 그게 개념 정리죠, 개념 정리.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아이들 하여금 기억하게 해야 돼요. 그 1학년 때는 뭐, 저학년 때는 뭐 크게 많지 않아요. 4학년 2학기 보니까 제가 애들한테 그걸 복사해가지고 개념 노트를 만들어주고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한번 보여줬어요. 그 4학년 2학기 6단원이죠. 6단원을 다 해가 개념 붙여봐야 노트에, 조그만 노트, 초등학생용 노트에 한 10쪽도 안 돼요. 그것만 복사해서 잘라서 딱딱 붙이는 거예요. 10쪽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할 거 별로 없어요, 사실.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진도를 따라가면서, 저학년 같으면 구체물을 가지고, 뭐 저거 있잖아요. 타일. 무슨 타일이지, 그거? 요만한 네모 조그만 수타일? 수타일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4학년 같으면 또 뭐, 피자 뭐 이런 거 있죠. 오르다에서 나오는 것도 좋고 뭐 많은 구체물들이 있어요. 이 구체물 가지고 조작해 봐요. 유아나 1학년들 같으면 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엄마들 손가락 하면 자로 막 때리고 이러더라. 손가락처럼 가까운 구체물이 없거든. 더군다나 오, 수 나누기, 수 모으기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요 손가락 제일 좋아. 근데 왜 엄마들 이걸 막 혼내는지 몰라. 손가락을 사용한다는 말은 아직 구체물이 추상적인 수와 연결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수학에서 수라는 말은 추상적인 기호예요. 약속이죠. 약속. 1, 2, 3, 4, 5, 6, 7, 8, 9 이건 약속이에요. 뭐에 대한 약속인가 하면 우리 일상에서 책 5권, 그죠? 사탕 5개 이걸 공통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무슨 기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최초로 쓰고 온 세계인이 동의한 약속이죠. 5라는 숫자는. 그래서 그냥 5라는 걸 아무리 알고 기계적으로 계산할 줄 알아도
이게 구체물을 이렇게 표현하는 약속이다 이걸 모르면 계산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요. 문장제 문제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항상 구체물을 가지고 추상화시켜서 수로 연결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물을 가지고 조작해 보는 것이 뭐 애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엄마도 구체물 가지고 하는 걸 싫어한다? 왜? 머릿속에서 다 하라는 거지. 물론 구체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머릿속에 자리를 잡죠. 그때는 구체물 필요 없게 돼. 근데 지금은 애가 구체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손가락으로 쓰는 거 막 혼내고 막 이러면 발가락 꼼짝꼼짝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장려할 일이지 혼낼 일이 아니에요. 아, 아직 우리 아이가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혀 있구나. 이걸 엄마들 이해하고 개념이 잡힐 때까지는 그걸 허용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그래서 개념이 딱 잡히고 나면 그다음부터 아주 쉬워져요. 그 원래 수학 공부는 60에서 70%가 개념 공부를 해야 돼요. 개념이 정확해지고 그 다음에 20에서 30%는 개념을 연습하는 거죠. 나머지 10%는 실전. 기말고사 준비를 한다. 이게 나머지 10%. 수학 공부의 비중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귀찮고 일단 첫째. 돈만 얼마 주면 그냥 학원에서 선생님이 알아서 할게. 이런 생각에 학원이 엄마가 그 위험한 일이에요. 아무도 엄마처럼 할 수 없어. 그지?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에 의존할 생각하지 말고요. 웬만하면 의존하지 말고. 뚜껑 열리더라도 엄마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엄마도 주제 파악도 좀 하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 고상하게 해가지고 막 예쁘게 화장하고 다니지만 집에서 CCTV를 하나 설치해놓고 딱 보면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엄마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구나,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불안해서 애를 혼내는 거라 애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 불안감은 따로 처리해야 되는데, 애꿎은 애한테 혼내고 있는 거라. 정말 불안한 엄마들은 제 강의를 들어와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어린이 서점 호소요체에서 원래 제가 강의를 12년 동안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책방 도와주려고 했죠. 어린이 서점이 자꾸 인터넷 때문에 어려워지고 좋은 어린이 책을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것 때문에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서점 주인이 저보고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 강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들 의외로 좋아하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강의하잖아. 근데 지금 이제 호소요체도 이제 문 닫았고 더 이상 못하게 됐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엄마들이 흩어지고 이러니까 제 강의 듣는 엄마들이 늘 강의 들어오고 이랬는데 마침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마을기업에서 우리가 저 대구시 심사에서 우리가 3등을 통과했어. 3등. 14팀이 행정자치부에 추천을 받았는데 우리가 3등으로 통과했거든. 대구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심사위원들 다 감동시켜가지고 제가 뭐 울면서 제 마음을 호소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는데 행정자치부에 대구에서 14팀이 마을기업으로 올라갔어요. 통과하면 내가 5천만 원 지원받는 거라. 근데 서울에 올라가서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를 할 때는 제가 못 올라가요. 공무원이 올라가서 14팀을 다 동시에 설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4팀 중에 8팀이 합격했는데 3등 했던 우리 팀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참 슬펐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준비하는 과정을 보던 어떤 분이 엔젤 투자자로 나서서 그 너무 아깝다고 마음껏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사무실 얻을 돈하고 인테리어 할 비용을 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름 방학 때 인테리어 해가지고 지금 문 열었잖아요. 그래서 호시오치 사선 그 엄마들과 함께하는 지금은 이제 이번 학기는 제가 엄마들과 함께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제가 그림책을 엄마들에게 직접 읽어주고 이 그림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소통할 것인가 이런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 불안감은 제 강의를 들으면 많이 해소돼요. 제가 제 강의를 좀 선전해서 미안하지만 그냥 불안감은 따로 해소해. 아니면 정신과 가든지 따로 해소해야 될 일이지 애 잡는다고 해소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감 때문에 애 잡는 것 때문에 학원 보내면 안 된다고. 많은 엄마들이 아유 이러다가 애하고 내가 원수 되겠다 하면서 차라리 학원 보내고 말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영혼이 이거 못 고치는 거죠. 아무도 엄마처럼 그렇게 아이를 돌봐주기는 어려워요. 아니면 상업적으로 아예 상업적인 걸 포기해야 되고, 저처럼. 저는 아이들하고 수학공부하는데 제가 하루 동안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이 딱 10명밖에 없어요. 상업적으로 내가 돈을 벌 것 같으면 뭐 선생님 채용해서 막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운 것처럼 키우니까 지금 저하고 같이 수학공부하는 애가 12명 있어요. 12명. 내가 미치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니는 빨리 끊고 직각 가운데가 1학기 때 하던 데 가라 하면서. 1학기 때 1학기 기말고사 89점 받았대.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지금 이런 상태 해가지고 도저히 뭐 89점이 안 나와. 그래서 니는 1학기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학기 때 하던 데로 가라. 그 어제 엄마 불렀잖아. 야, 1학기 때 어떻게 했냐 하면 1학기 때 했던 데로 가라 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애가 아직 5학년이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어리고 1년 정도 늦된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기다려준다고. 그래서 집에서 1학기 때 어디 다닌 게 아니라 집에서 그냥 한 시험치기 한 달 전쯤부터 교과서를 그냥 하루에 4쪽씩 꾸준히 해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분도 제 강의를 옛날에 들었죠. 우리 연구소에 오는 분들이 옛날에 다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니까. 아, 엄마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차마 1학기 때 했는데 가르쳐서 못하겠대. 그러면 내가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지혜롭다면서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무슨 얘기가 되려나? 그래. 아이들의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충동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뭐 하다 보면 뚜껑 열려가지고 젖 던지고 막 쬐고 막 하다가 나중에 애 잘 때 되면 정신 차려지죠. 다음 애들 자는데 가가지고 막 울면서 또 막 뺨 비비고 막 울고 막 엄마가 잘못했어 하고 막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막. 저도 다 해봤거든요. 안 해보고 내가 어떻게 리얼하게 다 하겠어. 그게 우리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 우리가 잘 모르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불안하고 주위는 경쟁하고 늘 비교하고 기말고사 치고 나면 전화통 돌려가면서 너가 몇 개 틀렸노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두어 개 틀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다가도 잘하는 옆에 애한테 전화했는데 올백이라 해봐요. 다리 힘 풀린다니까. 이게 진짜 쓸모없는 이 경쟁에 노출돼가지고 명멸하는 올백들을 제가 많이 봤지만 그 얼마 못 가요. 왜? 초등학교 때 올백 맞겠다고 신경 쓰는 건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뜻이라. 초등학교 때 올백 맞는다는 말은 비정상적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풀이하고 막 이걸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진짜 초등학교 때 제대로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책 많이 읽어야 되고요. 영어를 엄마표 영어를 해야 되고요. 그래? 생각하는 수학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사회나 과학은 안 해도 돼. 왜? 책 많이 읽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다 해결돼. 근데 이걸 비정상적으로 책 안 읽고 시험 공부를 따로 해가지고 범위 내에 걸 딸딸딸 외웠어 맞죠? 그것도 좋은 것 같죠? 근데 이 이상한 게요. 그놈의 시험 성적이 한 맞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못 헤어나와. 이번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 올백을 맞았거나 반에서 1등을 했어. 다음 시험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매번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 중학교 가면 중간기말 1년에 4번 시험이 있어요. 보통 중요한 보습학원 같은 데서는 시험 칠 때마다 한 달 전부터 시험 공부를 시켜요? 그럼 1년에 4번 시험을 치면 넉 달 날라가죠. 시험 공부한다고 넉 달 날라가요? 그러면 그렇게 빡시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끝나고 나면 또 한 보름 놀아야 돼. 노래방도 가야 되고 뭐 이거. 그러면 1년에 반이 어디 날아가고 없어. 그럼 나머지 반 동안 책을 읽고 습관 잡고 이게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 맛을 들이는 공부 패턴을 가게 되면 그대로 가야 돼요. 맞지? 용산에서 KTX를 타면 무조건 어디 가야 돼요? 뭐 모르는구나. 목포로 가, 목포. 대구나 부산 올라가면 어디서 타야 돼요? 서울역에서 타야 돼요. 옛날에는 서울역에서 동시에 출발인데 이거 헷갈리잖아.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 지금 호남선은 전부 용산에서 출발하고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그래요. 그놈의 시험 결과에 맛을 딱 들이면 그 노선으로 가야 돼. 이거 벗어나기 어려워요. 제가 실제로 그런 애를 만났다니까. 중학교 2학년 내 우리 교회인데 제가 중학생들 대상으로 한 특강을 한번 했는데 얘가 중학교 1학년인데 이미 전교 1등의 맛을 보고 있는 애라. 그러니까 길게 보고 공부해야 된다 하니까 딱 끝나자마자 질문하는 게 바로 그거야. 삼촌, 2학년이면 길게 보면서도 전교 1등도 하면 안 돼요? 딱 이렇게 물어. 얘 무슨 말이에요? 전교 1등의 맛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 보고 내가 말릴 수가 없잖아. 아이고 그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그런 니는 그렇게 해라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 근데 그때 중학교 때 전교 1등 해도 내가 지금 얘가 어디가 있는지 내가 소문도 못 들었어.
야, 어디가 있더라? 하여튼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갔어.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한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거든. 10% 안에 못 든다니까. 아까 상위 1.5% 한 대원고등학교 애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서강대학교라고 했지, 서강대학.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 이 시기가 안 보인다. 시간 다 됐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하는 거 맞죠? 아니, 12시 반까지. 그 지리한테 오신 나가 오는데 누가 오고 싶은 하루 생일 12시 반까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문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만 한 거예요. 교과서를 가지고 그죠? 싸우더라도 엄마가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가끔씩 일어나는 청동 조절 장애는 다른 차원으로 해결해야지 애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성취 정도가 높아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그 세계에서는 절대로 내가 행복한 적이 없어요. 전국 5등을 했는데도 다음 시험 또 있잖아요. 모의고사 전국 1등을 해보고 그게 실제 수능도 아니고 그렇죠? 항상 1% 안에서 0. 몇 퍼센트를 기록했지만 모든 모의고사에서 근데도 그것이 한 번도 나를 안심시킨 적이 없어. 실제 수능에서 고3 때 실제 수능에서 전국에서 0.3%를 받았어. 우리 기분이 어떻게 해요? 모르죠. 0.3% 받았다니까. 근데 우리 집 완전 초상집이었어요. 0.3%. 그 애 수학에서 너무 문제가 쉬워져가지고. 우리 애가 수학으로 변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과 차이를 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성취나, 그죠? 이런 걸로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엄마들도 어릴 때부터, 물론 이게 쉽진 않지만, 아이가 학습, 공부를 잘하고 하는 것은 안정된 직업을 가질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거죠. 그렇다고 또 돈을 많이 번다 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옛날 공부 못했던 것들이 꼭 대형차 몰고 다니면서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뭐 사업하고 이렇게 하더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선생님하고 뭐 조금 잘하면 이제 의사하고 뭐 그죠? 이런 수준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안정된 직업, 정년이 보장된 직업, 뭐 사짜 달린 직업을 가질 확률은 좀 높아져요. 그것하고 또 행복하고 다른 거니까 자녀교육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우선 엄마들부터 행복해져야 돼. 내가 행복하면요 애들 웬만한 실수는 그냥 넘어가. 근데 내가 아침부터 남편한테 한 소리 들어 기분 더러워. 그럼 괜히 애꿎은 애 시비 건다니까. 왜 니는 양치를 안 하고 가다 지각하면 의알락하노 하면서 막 고함 지르고 이렇게 돼요. 사실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행복해져야 되죠. 행복하고 여유 있고 넉넉하면 아이들에게 대하는 것이 훨씬 달라지고. 보통 엄마들이 카대 아이들 이렇게요. 제 강의 듣는 엄마들이 그 선생님한테서 강의를 듣고 오면 8시간은 가네 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맨날 듣고 가면 한 8시간 길면 3일 가고요. 가면 약발 떨어진다 하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여유가 생기게 하는 어떤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도 또 아이를 키우고 이러면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어린이 서점에서 하던 일을 옮겨와서 지금 연구소에서 하고 있죠. 아이들 돌보는 건 할 수 없이 이제 연구소 유지해야 되니까 제 강의를 오래 들었던 엄마들, 신뢰하는 엄마들이 이제 주로 아이를 맡기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제가 직접 수학 공부를 가르치고 이래가 제가 돈을 받잖아요. 그걸로 임대료 내고 있는 거라 지금.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목적은 뭔가 엄마하고 제가 매주 강의를 하려고. 강의할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감, 진짜 인연되기 어려운 카페 공감에서 또 제가요, 저를 저 우리 공감 직위께서 어떻게 알았나니까 달서구청 들어가서 검색을 했대. 신기하죠. 달서구청에 이제 강사 인력 풀에 왜 등록한 줄 알아요? 저하고 호주에서 강의를 듣는 엄마들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알게 된 거라. 달서구청 평생학습 동아리라고 있어요. 동아리를 엄마들이 만들어서 몇 명 이상, 7명 이상의 동아리를 만들고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하면 그 달서구청 예산으로 강사료 꼴랑 1회당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던 엄마들이 그 동아리를 만들었잖아요. 엄마표 영어 연습하면서 장순의 영어법을 이제 가지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제 강의를 맨날 듣고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거기 강사 등록을 해야 돼, 다시 고치면. 그리고 5만원씩 준대. 그것도 뭐 강의 다 끝나고 나서 또 엄마들이, 강의를 듣는 엄마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활동 10시간인가 하면 이제 강사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아직도 안 주더라. 우리 다 마치고 서류도 갖다 냈는데. 할 수 없이 내가 그것 때문에 거기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강사 등록을 해놨어요. 저 원래 여기 저 월서 다니는 엄마들 있어요? 월서, 조암 없어? 근데 이렇게도 월서 조암 가서 그 학부모 역량강 교육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많이 가니까 그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등록했는데 어떻게 여기 공감 지기님이 그걸 보고 저를 부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건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무 인연도 없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 마음은 그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아이하고 많이 싸우고요. 여러분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짓거리들을, 행패를 부리고요. 애를 괴롭히고. 사실 애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죠. 어느 시점 이후로 이제 제 그 노선이 달라져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전 아빠잖아요. 아빠도 이런 말 하기 정말 어렵다니까. 옛날에 제가 안 그랬거든요. 네가 아빠 말을 들으면 너를 사랑하고 안 들으면 너는 뒤진다. 내가 이런 태도로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제가 살면 살수록 그게 아니더라고. 관계가 좋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한 거야. 부자지간의 관계는 애하고 내하고 소통이 될 때 가장 행복해져.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행복이 발생하는 거지. 행복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편과 처지가 좀 나아지면, 환경과 조건이 좀 개선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예를 들면 내 집을 마련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좀 더 큰 차를 사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상하게요. 살아보면 금방 적응해. 큰 차에 금방 적응하고요. 새 아파트에 금방 적응한다니까. 그러니까 잠시 기쁜 거지.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닌 거라. 오히려 막 청소하러 가면 무릎 아프고 막. 그죠? 근데 그건 행복이 아니고 잠시 기쁘긴 해요. 성적도 잠시 기쁘긴 해. 그게 기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내게 지속적인 이제 만족과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더라고. 근데 관계가 좋으면 있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행복이 발생해. 참 신기하죠. 관계가 나쁘면 행복이 사라져. 하이타이처럼. 그러니까 저하고 아이하고 카톡을 하잖아요. 가면 거기서 행복이 막 뭉클뭉클. 요즘 엄마 아빠 잘 지내나 하면서 우리가 심심하고 카톡 날려. 카톡이 오는 순간 내가 행복이 발생한다니까. 아 인마 이게 지밖에 모를 나이에 엄마 아빠 잘 지내나 싶어가지고 그냥 관심을 표현한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행복이 발생하는 거라. 와이프하고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우리 애가 이게 심심해가지고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이제 디카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그걸 일본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에 응모를 한 거라. 그래가지고 얘 사진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어젠가 그저께는 일본 대사관에 시상식을 간대. 이런 일을 이제 제가 알리잖아요. 그러면 괜히 기쁘죠. 기특하다 싶고. 그치? 내가 늘 안 보고 불안하잖아요. 서울에서 고생하고 뭐 언제 아플지 뭐 이런 거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시상식 가야 되는데 입을 양복이 없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시상식의 상품은 일본 9박 10일 여행권. 그래, 그거 보고 좋아했는데 시상식에 양복이 없대. 그래 또 지금 막 올라가가 양복 뭐 40만 원인가 주고 사고. 그 아이가 자기 자리에서 잘 사니까 돈은 좀 들지만 너무 기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뭔가 하면 아이하고 내가 늘 소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경제 논리로 따지고 막 전부 이런 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신기하게도 제 마음 안에 아이가 무엇이라고 요구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형편이 닿으면 할 수 있고 도와주고
형편이 안 되면 못 도와줄 뿐이지. 옛날엔 그 제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 기준에 부합하면 칭찬하고 내 기준에 미달하면 책망하고 이랬잖아. 우리가 다 해도 그렇게 키우죠. 근데 제가 알게 된 거 단어가 있는데, 아, 내 안에 있는 기준이 문제구나. 아이와 관계를 막는 것은 아이의 잘잘못이 아니라 내 기준이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됐어. 그걸 가장 신랄하게 풍자한 게 그림책이 하나 있어요. 마녀윈이라고. 마녀윈이란 그림책 알아요? 모르죠. 마녀윈이 보면, 마녀윈이가 지가 까만색을 너무 좋아해. 그 살고 있는 저 집 대저택을 전부 까만색. 가구도 다 까만색, 다 까만색. 지가 심지어는 기르는 고양이도 까만색. 지가 까만색을 좋아하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까만색 고양이가 눈에 잘 안 띄가지고 맨날 고양이한테 걸려서 넘어지는 거야. 가면 애꿎은 고양이 때리고 막, 그러다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마술을 부려가지고 고양이를 녹색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녹색 돼가지고 집 앞에 잔디밭에 가가 있잖아. 밖에 나가면 잔디 다 녹색이죠. 마녀인이 또 잔디에 나왔다가 또 녹색 고양이 발견 못해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래 또 열받아가지고 이번에는 고양이를 무지개색으로 만든다. 알록달록하게. 자, 이런 식이니까 고양이가 점점 자존감을 상실해가 나무 위에 올라가 내려오질 않아. 슬퍼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마녀인이가 뭘 깨닫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고양이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고양이 색깔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기 집의 모든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 그림책 읽어보면요, 이건 애들 읽을 그림책이 아니에요. 아, 읽는 순간 바로 이거 우리 이야기구나. 마녀인이가 바로 나구나 이 생각이 들죠. 사실은 내가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키웠어. 그래서 애들은 그런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도 받았고 이래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시비를 건다. 마녀인이가 지가 좋아해서 까만색을 좋아해서 고양이도 까만색을 샀겠지. 그러고 지 걸려 넘어진다고 고양이 색깔을 바꾸고 있어. 지 까만색 좋아하는 지 취향을 바꿔야죠. 안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다면 이 기준 때문에 애가 걸려 넘어지는 거지 사실. 근데 우리는 맨날 그것 때문에 애 혼내고 있어요. 마녀윈이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내 기준을 바꿔야 하는구나. 내 기준을 아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낮춰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이와 소통하게 된 거죠. 물론 뭐 저도 이제 스스로 뭐 깨닫거나 도를 통한 건 아니고 제 스승의 영향을 계속 받아서. 그 이후로 저는 아이한테 옛날에 제가 텔레비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KBS 토요 아침 마당에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 사실 제가 욕도 잘하고요, 애 패기도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문은 또 좋은 아빠로 났어. 한 시간 동안 녹화했잖아, 녹화. 우리 애는 쪽팔린다고 안 나간대. 애가 원래 같이 출연해야 되는데. 영남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녹화 다 한 다음에 이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아드님이 녹화방송 볼 거니까 한마디 하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유언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했어요. 그 녹화하는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도 너무 행복해요. 감동이 되고. 우리가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가. 우리 어머니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뭐 이렇게 부딪히고 뭐 이런 일 많을 거예요. 특히 수학공 받아보면 더 그래요. 자, 그럴 때마다 아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이다.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기특하죠. 학교 가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이런저런 일들, 친구한테 뭐 힘센 놈들 이상하게 막 장난친다고 장난치는데 약한 애한테는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라 이런 일도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비교당하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자기들대로 받고 학교 생활을 하고 와요. 얼마나 기특해요.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기준만 아이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내려놓으면. 그렇다고 어머니들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들 맨날 자책하면서 내일은 정신과 가야지 뭐 이렇게 하죠. 애들한테 사과할 때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몰라서 그런 거죠. 인생이 뭔지, 행복이 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죄 없어요. 모르니까 알면 돼요. 언제 제일 행복한가 하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대상과 소통할 때. 저는 옛날에 젊을 때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맨날 내가 가시덤불을 뿌렸어. 내가 까칠하게 대하는 거죠.
어떤 씨를 뿌린가 상대방은 사실 밭과 같아서 내가 뿌린 것이 나. 내가 까칠하게 대하면 우리 와이프한테서 까칠한 게 나죠. 그러면 그걸 내가 제일 먼저 접촉하는 거라. 그건 내가 미친놈이죠. 내가 가시를 심어놓고 내가 또 가시 찔리고 이런 거라. 나중에 알게 됐어. 우리 스승님한테 배웠는데 좋은 와이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래. 좋은 와이프는 마치 흙과 같아, 밭과 같아서 내가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것이 난다는 거라. 그 이후로 제가 좋은 걸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편한지 가서 내가 쉬고 눈치 전혀 안 보고 옛날에 맨날 눈치 봤어. 고함은 내가 지르고 눈치도 내가 보고 속으로 내가 무시당하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를 경멸하는 거야. 네 목소리 커서 그렇지 나는 속으로 너를 무시한다 이거. 커피 태하도록 하면요 맨날 빨래 죽으라고 진하게 태워주고 진짜 제가 애매길 때 진짜 그랬다 하더라고 자기가. 근데 지금은요 제가 커피 한잔 달라고 하면 있잖아요 제일 맛있는 커피 준다고 멀쩡한 뭐 테팔 커피 내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연구소로 보내보고 우리 집에는 새로 뭐 커피 머신 사가지고 요만한 거 요만한 그 뭐지 무슨 야 캡슐 그거 딱 꽂아가지고 쫙 그거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또 쓸데없는데 돈 쓴다 싶어가 내가 비난했거든. 근데 캡슐 커피 딱 따로 가지고 마셔보니까 그게 아니라 테팔에서 내리는 거 있잖아요 가루고 그거하고 맛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와이프하고 살면서 내가 쉬는 거죠. 옛날에 쉴 수가 없었어 찔려가지고. 아이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이에게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엄마들 막 혼내고 하면 애들 보통 티 가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애야 사랑한다 하고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하고 우리 그래서 좋은 그림책 많이 읽어줘야 돼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 이런 거 읽어주면 우리가 맨정신으로 그만하기 어렵거든. 엄마들 맨날 했나 안 했나 하고 막 왜 이랬어 저 이랬어 하다가 갑자기 뭐 애야 엄마는 어떤 경우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을 핑계로 그림책의 그죠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읽어주다 보면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서 소위 말하는 수학 공부도 훨씬 잘해요. 이상하게 똑같은 놈인데 기분 좋을 때는 다 맞춰. 기분 나쁠 때는 완전히 막 줄줄줄 비가 내리고 막 이렇다니까. 엄마들 살림하는 것도 똑같죠. 살림할 때 보면 컨디션 좋을 때는 그래? 설거지도 막 콧노래 부르면서 하잖아. 음악 틀어놓고. 근데 기분 나쁠 때는 막 그릇 깨지는 소리가 막 나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도 또 마찬가지죠.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훨씬 더 자기 일을 잘 해내요. 그러니까 뭐 공부는 수학 공부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수학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한계를 깨닫고 수학 공부 해보면 알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좋은 말이 하나도 없죠. 주제 파악하는 수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해요. 아 나는 내 안에는 아이를 살릴 만한 어떤 말도 없구나. 이걸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내게 그런 말이 없다는 걸 알 때 내가 다른 말을 필요로 하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이렇게 이제 초점을 관심을 이제 돌리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놓잖아요. 채점하잖아요. 오답 나오잖아요. 바로 애를 발로 차고 머리 쥐박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도저히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애 잠든 다음에 채점했어요. 며칠 있다가 애가 저하고 이제 문제 해결의 길잡이랑 굉장히 어려운 교재를 했는데 그 하루에 네 문제씩 했거든요. 교과서는 그냥 놔둬도 잘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네 문제씩 문제를 기잡이 했는데 어느 날 네 문제 다 틀린 거야. 애는 자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할게? 엄마는 나 해본 것 같네. 자는 놈 깨워가지고 화장실 집어넣어 찬물로 세수하고 와서 오답 처리하겠잖아. 야 그것도 아빠로서 할 짓이 아니죠. 그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누구 노래고 뭐 가시나무인가? 내 속에 내가 뭐 어쩔 수 없는 진짜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이게 아닌데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버지 없는 그 소년의 성장을 그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어찌하든지 그죠? 아빠의 부족을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 싶어서 내가 더 적극적이었는데 마음은 그런데 심지어는 애 꿈속에 들어가서라도 내가 애가 잠꼬대하고 이러면요 꿈속에 들어가서 도와주고 싶다니까. 마음은 그런데 이놈의 수학 공부만 하면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서 자는 놈 깨워가지고 찬물로 세수하고 오답 처리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 그날 이후로 다시 내가 애가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채점 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좀 완화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 이런 걸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아, 내게서는 아이를 살릴 말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외부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 마음은, 그죠? 어떤 말을 들을 때 창조돼요. 창조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을 듣는데 내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럼 따뜻함이 창조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내 혼자 있으면요, 이 절대 창조가 안 일어나. 어떤 놈이 와서 내게 욕을 해야 내가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창조되죠. 운전하다 갑자기 끼어들면 분노가 창조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좋은 말을 들으면 내 마음 안에 좋은 마음이 창조돼요. 그래서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한테 가는 거라. 그러면 애한테 내가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이게 약발이라고 하는 거죠. 약발.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게 좀 가죠. 그래서 어머니도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요즘 보니까 세바시도 있고 뭐 좋은 강의도 많잖아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여유 있게 하는 어떤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를 키우길 바라고. 그래야 수학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생내적으로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아이를 돕고 싶어도 내 자식이다 보니까 막 금방 뚜껑 열리죠, 금방. 정말 순하게 생긴 엄마들도 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아이고, 난 안 되겠다 하면서 아빠들을 수학 공부 시키는 집이 있어. 엄마들이 10분 만에 뚜껑 열리면 아빠들도 5분 만에 뚜껑 방에서 튀어나온다니까 아빠들이. 싫어가 있어요. 요 내면 사는 엄마 아빠 있어. 엄마가 제 강의를 10년 동안 들었는데 그 이 엄마가 자기는 수학 공부 못하니까 아빠한테 부탁을 한 거야. 아빠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했어. 근데 큰딸 수학 공부를 딱 해보니까 엄마 10분 만에 나오던 문제를 가지고 아빠는 5분 만에 튀어나오는 거야. 쉽지 않거든. 그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이 생겨야,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이 생겨야 그걸 가지고 아이에게 가서 다시 표현하고 이럴 수 있어. 하여튼 오늘이 계기가 돼서 어쩌든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키웠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여기 신월성 지구에 뭐 경쟁도 치열하고 막 난리잖아요. 월서에서부터 시작된 그게 지금 저까지 내려와가 지금 우리 연구소인데 한샘 저까지 와서 난리예요. 젊은 엄마들 뭐 잘 모르지만 막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뭐 많이 하고 있어. 막 바쁘게 막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 조함 내 강의하러 가보니까 조함에 몇 년째 갔거든요. 어느 해인가 총동창회장이 나와가지고 막 이 아저씨가 지방의원 출마하려고 하는지 있잖아. 얼마나 이 신월성 지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지 막. 우리는 지금 뭐 수성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신월성 지구의 학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휴 그러지 말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운전할 때도 멀리 봐야 되죠. 가면 훨씬 덜 불안해요. 초보 때 바로 옆을 보면 금방 옆에 부딪히 갓길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 앞을 바라보라니 앞을 운전대를 쥐고 아, 예. 멀리 보면 훨씬 안정감 있게 운전할 수 있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